예. KOC F1 2013 제 5라운드 스페인 GP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 예선전 좀 빨리 끊어가지고 마지막에 정정을 드리면 백야님이 6등으로 마지막에 트라이 성공을 해서 6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제 그리드는 선두권부터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일단 겟님이 1등, 2등이 그 같은 팀 레드불의 모카님, 그리고 3등이 트러블님, 4등이 비상비님, 5등이 곰돌이님, 그리고 6등에 백야님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 나머지는 기타 등등 알아서 확인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간에, 뭐, 다들, 무빙님 쩌리짱, 예, 예. 어쩔 수 없죠. 칼로서님 팀 보고 싶었는데, 여기 의외로, 칼론서님이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칼론서님이 좋게 그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따요. 예, 추월이 잘 당하셔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앞에 놔뒀습니다. 예. 믿을 정도로. 일단 잘 따여가지고 또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인데. 오늘 좀 크게 한번 화면을 더 봤어요. 쓰면서 좀 제가 빠질게요. 좀 더 크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제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코스 조금 쓰시면서 가면은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난 해주고 싶은데 못 빠지면 제가 이 들어가도 될까요? 모르겠네 일단. 네. 야, 지금, 예, 지금부터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상당히 중요해요. 스타트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좀 스타트를 했죠. 좀 프레임 때문에 조금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부터 볼까요? 아, 씨, 볼 게 많은데. 아, 스타트, 일단 사고 없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저 트러블님이, 겟님을 추월하나요? 아, 지금 겟이 방어를 성공하면서, 예, 자유롭게, 안전하게 들어갔죠. 깔끔하게 들어갔고, 역시 겟어웨이 상당히 트라이 좋았습니다. 트러블린 페이스 너무 좋은데? 여기 사고 장면 잠깐 볼까요? 여기 지금 칼론서님 스타트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론서님 장면입니다. 앞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장면 잠깐 뭐 나머지는 크게 사고 없었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휘말렸거든요. 일단 브레이크 하면서 지금 여기 트페님인가요? 자, 여기 트페님이 좀 빨리 들어갔죠? 일단, 메르세데스 맞죠? 예, 트페님이 강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일단은 약간 컨택이 있었고, 이거는 크게 상관없이, 인으로 페스터님 파면서 서처님하고, 아, 이거 컨택이 있었네요. 이러면서 페스터님 나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칼로스님 어부지리를 따면서, 예, 진행이 됐죠? 예. 다른 장면은 또 여러 개 있었는데, 예, 너무 바빠서, 예, 또 잡지를 못했네요. 자, 또, 재밌는 장면, 무빙님 쪽도 재밌겠네요. 여기, 배틀이 조금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지금 배틀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좌우버 차량과 배틀이, 깔끔하게 못 땄죠. 예, 깔끔하게 못 땄어요. 예. 다시 근데 놀입니다. 이거 인으로 하면 아웃으로, 근데 라인이 겹쳐요. 지금 칼로서님 드수 페널티 받았네요. 칼로서님 드라이빙 스루 페널티. 잠깐 볼까요? 요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봐도 되겠는데. 2랩제에서 인으로 깊게 파다가, 이거 밀치면서, 타이어까지. 계속 손상됐죠? 페널티 2개 받았죠, 2개. 이러면 거의, 망했죠, 이러면. 이러면 칼론서님 거의, 회복 불가능일 것 같고, 예. 좀 심하게 얻어 걸렸네요, 이거는. 뭐, 좀, 무리한 것도 있고, 안타깝네요, 사실상. 네, 이러면, 예. 영상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는 시청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릅니다. 네, 무빙님 여기 밑에 영상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도
재밌게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여기 트러블님하고 배틀입니다. 트러블님하고 배틀. 지금 2등, 3등. 지금 쪼고 있죠. 아, 이것도 위치 바꿔야 되는데. 지금 트러블님하고 거의 사정권이죠. 트러블님 사정권에 두고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트러블님 실수했어요. 지금 이거 붙으면서 디아르스 나오죠. 디아르스 강 나오죠. 이거 디아르스 키고 커스 쓰고 슬립 뽑고 아웃으로 인으로 빠지나. 인 막았어요. 인 한번 막았어요. 아, 이거, 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일단 여기서 인으로 빠 인으로 맞고 일단 원무브에요. 원무브. 어, 다행히 일단 원무브긴 하면서 일단 한번 맞고 넘어갔습니다. 아, 이거 위아래로 가야 되는데 사이드로 있어. 아, 또 저는 또 제공하기 때문에. 네,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배틀 치열했으나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네요. 사실상 좀 많이 치열했는데 살짝 좀 많이 멀어진 그림이네요. 지금 그 뒤에 지금 오히려 그 뒤에 지금 모카님, 아, 지금 레드 모카를 지금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곰돌이님이 쫓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고 물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맞물리면서 상당히 재밌는 그림 나오고 있네요. 지금 무빙님은 지금 현재 7등으로 지금 6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등이 서천님이 6등인데 지금 6등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예, 6등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2, 3, 4등 지금 갯님이 이미 1등으로 치고 나갔고 지금 2, 3, 4등 배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여기가 2등, 3등, 아, 여기 2등, 3등, 2등, 3등, 4등, 예, 중간이 2등, 밑에가 3등, 그리고 그 뒤에 4등. 쪼롬이 3명이서 가고 있죠. 지금 랩타임 차가 1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각 2등에서 4등까지 랩타임 차가 1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명 다, 2명 다, 뒤에 2명은 DRS를 확보를 한 상태이고, 지금 이제 스트레이트 구간이 나오겠죠. 과연 여기서 트러블님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하나의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10등에 지금 서천님도 지금 많이 노력 중이죠. 어, 지금 들어오죠, 들어오죠. 추월을 했죠. 아, 추월을 성공, 지금 인을 막았는데, 자, 트러블님이 일단 방어를 성공을 했어요. 일단 한번 막았어요. 한번 막으면서, 지금 곰돌이님,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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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성공을 하겠죠, 이거. 라인 좋아요. 일단은 라인이 좋아서, 성공을, 아, 자, 하나요, 이거. 아, 추월에 성공을 했죠. 아, 다시 봐요. 다시 치고 나오면서 다시 막나요 이걸. 아, 추월 못했네요 이거. 야, 이거는 영상 다시 봐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 이러면서 어, 그래블 빠지면서 어, 실수가 좀 많이 컸네요 이거. 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아, 이거 이 장면 괜찮네요. 여기서 다시 나오면서 섹터1까지 나오면서 추월을 다시 당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죠. 여기서 살짝 꼬였어요. 여기서 꼬여서 여기 그래블 밟았죠. 그래블 밟으면서 아, 어부지리 비상빈이 어부지리 타고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이득 본 거는 이제 비상빈님 이득과 지금 그 뒤에 바로 비상빈님이 또 추월하겠죠. 지금 나와요. 치고 나와요. 비상빈 또 치고 나왔죠 여기. 아까의 어부지리 때문에 지금 모카님 상당히 말렸거든요. 이때 비상빈님 뒤에서 치고가 나옵니다. 치고 나오면서 아, 추월을 당했죠. 이거 깔끔하게 추월했죠 이거는. 아, 이거 비상빈님 센스, 어부지리 센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 벌써 백마커. 지금 칼로선님 벌써 백마커예요. 백마커. 아, 이 게임 하기 싫겠다. 벌써 백마커. 백마커 상이 나왔고. 지금 아, 지금 여기 배틀 3, 4등 배틀이 치열하네요. 그래 3, 4등이 배틀을 하면 할수록 기쁜 거는 트러블이죠. 트러블이 2등으로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1등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뭐 배틀 같은 느낌이 배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 약간 컨택이 있었죠. 아, 지금 재밌는 구간이 많아요, 지금 사실상. 지금 서천님도 지금 9등인데 상당히, 이거 맥나래인가 컨택? 백연님과 컨택이 약간 있었죠. 아, 이런 것도 잡아줍니다. 네, 서천님. 서천님 화면입니다. 여기서. 요레스나 맥나린 한번 방어를 성공을 하고. 아, 지금 거의 다 지금 피타임이네요. 지금 육내 피타임. 피타임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피타임.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거의 다 피트를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트러블님 같은 경우는 5등으로 지금 다 라인을 복귀를 했어요. 어차피 백야님이랑 피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차이점을 둘 수가 있는 게, 비상빈님은 프라임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비상빈님은 이미 하드타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피트를 언제 할지, 그것도, 예, 또 관건일 수도 있겠네요. 오, 지금 백야님을 추월을 하죠. 지금 백야님 타이어 매우 안 좋아요. 근데 백야님이, 이거 조금, 컨택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뭐죠?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여기서 밀리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 뒤로 많이 쳐져, 사고가 났거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일단 트러블님 추월해서, 트러블님이 4등 랭크가 되어있고, 현재 그 뒤에 좀 거리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리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곰돌이님 5등,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제, 목하님 9등인데, 이거 뭐 실수를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보도록 하죠. 아, 잠깐, 다시 보죠, 이거. 다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는데, 밀렸죠. 이거 밀렸어요. 근데, 라인을 좀 애매하게 섰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거 뭐 코스대로 일단 가면서, 근데 타임러스도 많이 심하네요. 14, 15, 13등. 아, 13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바로 피트를 하네요, 피트를. 아, 이거, 피트를 하면서, 타임러스 많이 크네요. 지금 트러블님은 지금 이제 티펜님을 쫓고 있는데 5초차죠, 5초차. 그래서 피트를 해야 된다면, 지금 그 차에는 이미 이제 2등을 붙였다고 해도 되겠죠. 근데 바로 뒤에 비상비님이 또 쫓아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주의해 볼 만한 그 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 또 여기 또 서천님 재밌게 경기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7등으로 지금 복귀를 했는데 앞차를 또 쪼고 있죠. 앞차는 또 무빙 데브리님이네요. 6등의 무빙 데브리님. 지금 점점 쪼고 있죠. 거리가 그렇게, 일단은 DRS까지 가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추월하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일단 DRS를 따나요. DRS는, 아, 잘 안 보이네. 이 화면에서 DRS가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조금 힘든 것 같죠. 일단은 계속 이제 거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예, 어서 오세요. 현재 이제 순위를 말씀해드리면, 여기 3등, 트러블님 3등, 1등이 겟님, 2등이 트위스트 페이트님, 그리고 3등이 이제 트러블 메이커님, 4등이 비상비님, 5등이 지금 여기 곰돌이님, 그리고 6등이 지금 무빙 데브리님이 6등, 예, 그리고 16등으로 쳐졌네요. 지금 모카님이 지금 방금 약간 테러를 당하면서 약간 사고 불운이 겹치면서 4등이었다가 지금 16등까지 좀 급추락한 상황이고, 그 뒤에 이어서 지금 무빙님 뒤에 서천님이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칼로소님은 이미 백마커로 거의 이제 멘탈만 붙잡고 있어요. 지금 멘탈로 나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멘탈 나갔고, 어쨌든 완주의 목표를 두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많이 말려가지고 페널티 두 개 먹는 바람에 이미, 예, 꼬일 대로 꼬였죠. 지금 또 이것도 재밌는 장면이, AI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카님 지금 14등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14등. 아, 지금 목소리 들리는 거는, 지금 모카님하고 겟님의 대화 영상입니다. 이게 또,
사운드. 네, 그게 팀 라디오가 돼요, 또. 아, 여기 방송에서는 팀 라디오 교신을 하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이제, 다른 팀들보다, 레드불이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점점 또 따라가고 있죠. 지금 14등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곰돌이님, 아, 여기 또 귀한 장면 하나 또 나오겠네요. 야, 이거 사전권 들어왔죠, 여기. 3등, 4등. 쫄리죠, 지금, 트러블. 트러블 하나, 아, 겨우 하나 보냈더만. 또다시 곰돌이님이 왔어요. 예. 겨우 하나 보냈는데. 또다시 왔어요, 또다시. 오, 지금 기회 왔죠, 이거. 아, 조금 부족한가? 이거 DRS 한번, DRS까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 좀 많이 찾았죠? 아, 야, 바로 피트. 10레벨 피트가 들어가요. 피트 상당히 빨리 들어갑니다. 오, 피트 빨리 들어가요. 작전이 조금, 위험하죠, 이거는. 피트 상당히 빨리 들어갑니다. 아, 페널티인가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페널티를 수행을 하죠? 아, 코너 커팅! 이거 아마 코너 커팅 페널티, 다시 보는 건데, 코너 커팅 페널티 받은 것 같아요. 아, 특패랑 컨택. 아, 또, 감사합니다. 또 제가 못 본 부분을, 특패님이랑 컨택이 있었다네요. 아, 이러면 또 많이, 아, 6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아, 이거 또, 골뱅이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또 가끔씩, 예, 뻥을 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뻥치는 뻥쟁이가 재밌기 때문에. 아, 이런 또 컨택으로 인해서 6등으로. 하지만 그래도 득수 받고 6등이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등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3등이죠, 3등. 역시 안전한 주행. 떠오르는 다크호스. 예, 나이는 많지만 유망주. 예. 또 3등입니다, 또 3등. 호주 3등, 말레이시아 3등, 중국 3등. 예. 3등의 제왕. 예. 항상 3등을 꿈꾸는, 네, 떠오르는 유망주 골뱅이님입니다. 자, 현재 지금 무빙님 4등까지 올라왔어요. 무빙님 4등. 그리고 5등에는 서천님이 5등. 예. 아, 곰돌이님. 예. 말이 헷갈리네요. 예, 곰돌이님. 예. 정정하겠습니다. 곰돌이님.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사람이 말실수를 좀 하게 되네요. 곰돌이님이 지금 현재 3등 유지하고 있고, 골뱅이님이 전설이죠. 예, 골뱅이 전설이고. 지금 서천님도 오늘 페이스 좋아요. 아, 이거 화면 좀 더 키워줘야 되겠는데. 아, 그렇죠. 저는, 예, 시청률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못하면 바로 내립니다. 못하면 바로 내려요. 예, 서천님 지금 3, 4, 5, 6등입니다. 3, 4, 5, 6등. 3등, 4등, 5등, 6등. 3, 4, 5, 6등이 지금 경쟁 중입니다. 아, 지금 백마커. 아, 팀메이트 백마커를 추월하다가, 아, 코스 아웃 했죠. 이거, 아, 잘 보죠, 이거. 팀메이트는 백마커 추월하다가, 이 백마커에요. 팀메이트. 아, 막 슬프다. 근데, 아, 추월하다가 코스 아웃, 예. 추월하다가 코스 아웃 했죠, 예. 자, 지금 의외로 지금 볼만한 구간은 지금은 조금 없네요. 조금 없고, 지금 6등의 트러블님이 지금 서천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거 각이 나왔죠, 이거? 이거 각이 나왔어요, 이거? 추월했죠. 다시 볼까요? 야, 이거 완벽하게 각이 나왔죠, 이거는.
슬리프 트면서, 야, 여기서, 아, 실수를 했네요. 서천님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가뿐하게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아, 요거, 요런 좀 정신적 타격이 좀 있죠. 이 정도면, 멘탈 조금 날라가요. 이 정도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순위 변동이 돼서, 3, 4, 5, 6등, 아, 7등까지, 아, 지금, 여기 다시 볼까요, 여기? 아, 서천님 멘탈? 다시 보죠, 여기. 지금 추월이 당한 상태에서, 예, 멘탈은 두 번 나가죠. 뒤에 붙었죠, 지금. 뒤에서, 아, 한 대 옵니다. 아, 이러면서, 아, 제가 확대를 안 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차가 오고 있죠? 차가 오면서, 브레이킹에, 인을 제대로 팠어요. 인을 파면서, 네,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아, 이럴수가. 네, 멘탈 나가겠죠, 이 정도면. 한순간에, 예, 2등이 잡혔어요, 2등. 두 단계 하라. 자, 어디를 볼까요? 지금 현재, 저 곰돌이님 상당히 페이스 좋고, 지금 어느 순간 비상비님이 2등이라는 거, 예. 지금 비상비님 2등입니다. 비상비님 2등으로 올라오고, 지금 3등에 곰돌이님. 4등에 무빙님. 아, 무빙님 근데 4등인데 실수했죠, 방금. 아, 이거 실수 커요, 이거. 무빙님.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무빙님 여기서, 아, 이게 DRS 끝나는 구간에서, 아, 섹터 3 도입, 아, 여기서 휠락 걸리면서 타이어 마모호도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아, 브라질 합니다. 어, 마모도 많이 심했죠, 이거는. 타격 좀 크겠죠. 그렇지만 현재 추월은 당하지 않은 상태, 다행이네요. 아직, 그, 여기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러블님하고, 무빙님하고 거리는 조금 2초, 2.8초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지금 서천님 10등까지 밀렸어요, 서천님. 아, 지금 서천님 지금 현재, 등수가 아까 5등 하던 사람이 지금 현재 10등까지, 어우, 많이 쳐졌죠? 어, 이러면 뭐, 헤어나올 수가 없죠, 이러면. 예. 예, 사운드는 제일 잘하는 사람 거 사운드 맞춰놓겠습니다. 오! 오, 여기! 오, 여기 올라왔어요. 지금 10등 드디어 포인트권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 레드모카님, 10등까지 왔어요. 1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야, 아무도 기대도 안 했는데, 10등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순위가. 어, 많이 올라왔어요, 순위. 꼴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10등까지 올라오는, 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크게, 이제, 순위 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 이제, 트러블님이, 이제, 무빙님을 쫓고 있지만, 아직은 거리가 조금 있고, 서천님이 다시 이제 페이스를 슬슬 멘탈을 다시 회복하면서, 앞차례 또 노력, 리프팅턴님을 노려보면서 앞차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백마커겠죠? 설마? 아, 그렇죠. 백마커죠. 칠튼. 백마커죠, 여기. 아, 지금 모카님 피트인. 모카님 여기 피트인을 합니다. 아, 무빙님 또 실수, 어, 무빙님, 아, 이거 무빙님 이거 오늘 카다가 이거 말아먹겠는데요? 지금 타이어 마모되는데 피트 안 하다가 또 휠락 걸리면서, 어이, 코스아웃 이거 심해요. 이거 로또 심합니다. 아, 이거 트러블 추월 성공을 했죠? 아, 트러블 시점에 다시 볼까요? 아, 이거 어부지리 잼? 트러블 시점에서, 아우! 어이, 땡큐! 어이, 감사요! 예. 어이, 어부지리 완벽하게 탔죠. 완전 어부리 타면서, 예, 4등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좀 공조림하고 거리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이고.
자, 현재 3, 4, 5, 8등. 네, 3, 4, 5, 8. 근데 현재 피트 들어갔어요. 지금 결국 못 버티고 무빙님 피트 들어가면서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7등. 지금 오히려 서천님이 앞서갔죠. 앞서가면서 지금 무빙님 복귀를 6등. 7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아, 오늘도 3등. 오늘도 3등에 곰돌이님. 예. 곰돌이님 아마 오늘도 3등을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포디움. 언제나 3등, 곰돌이님. 지금, 우여곡절 끝에 다시 4등으로 복귀한 트러블님. 그리고, 와, 여전히 7등. 피트 하기 전에 타임로스가 많아서 좀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현재 타이어 갈고 다시 또 앞차를, 지금 리프팅턴님을 지금 추월, 지금 각을 쪼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제 추월 충분히 하겠죠. DRS까지 얻어가면서, 아,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일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서천님은 페렙, 보라돌입니다, 서천님. 페이스 매우 좋게 지금 달리고 있죠, 서천님 같은 경우는. 아, 추월의 성공을, 아, 다시 볼까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붙고, 인으로, 야, 이거! 라인 정확하게 탔네요, 이거. 야, 완벽한 라인으로, 야, 역시 실력을, 예, 실력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클라스. 아,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 확실히, 그 실력을 보여주네요. 자, 이제, 피트아웃 하면, 과연 무빙님하고, 일단 5등을 수복을 합니다. 5등을 일단은, 트러블님이 이제, 피트아웃 하면서, 이제 5등 복귀에 성공을 하고, 곰돌이 여전히 3등. 현재 4등의 서천님. 서천님 화면 조금 느려요. 서천님이 4등으로, 예, 트러블님을 앞서서, 트러블님 앞에서 지나갑니다. 현재 4등. 현재 4등으로 앞서서 지나가고, 지금 여기 노리고 있는, 또, 여기 보라돌이 있죠. 무빙님 오늘 상당히 페이스 좋아요. 어, 모카님 페렙. 야, 지금 요번에 피트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사람들이, 어, 상당히 페이스 좋아요. 지금 벌써 모카님 페렙까지. 지금 다들 지금 페렙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코너 커팅 위험해요. 지금 트러블링 코너 커팅 위험합니다. 의외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네요. 이제 서킷 자체가 추월 자체는 조금 어려운 서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거리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의외로 이제 지금은 조금 중반부 들어서는 좀 추월 같은 게 좀 적고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아직 20바퀴밖에 안 돌았어? 아, 근데 벌써 한 30바퀴 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판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지금 5등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무빙님, 지금 트러블님을 사정권 안에 거의 두면서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 서천님 오늘은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현재 4등으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등하고 4등 차이는 좀 거리가 좀 되고, 4등이랑 5등 차도 거리가 조금 되지 않네요. 예, 트러블님이 지금 거의 사정권에 두고 달리고 있네요. 그 뒤를 이어서 무빙님이 쫓고 있고요. 지금 야, 4등권 여기 볼만하겠는데요. 여기 4등권 전쟁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 예상됩니다. 예, 이 4명만 보도록 하죠. 예, 4명만. 지금 현재 순위 보이죠? 3, 4, 5, 6등입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상단에 3등, 곰돌이님 3등, 그리고 왼쪽 하단에 서천님 4등, 그리고 왼쪽 상단에 트러블님 5등, 오른쪽 하단에 무빙님 6등, 예, 요런 식으로 3, 4, 5, 6등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 이거 아마 화면 안 바꿨네요. 예, 요렇게, 예, 방금 말한 듯이 진행되고 있고, 아, 지금 서천님 노리고 있죠, 지금. 지금 사정권 들어왔어요 이미. 지금 서천님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거의 사정권 잡혔죠, 지금. 지금 DRS 따면 아마 되겠죠, 지금. 각도 왔죠, 왔죠, 왔죠. 브레이킹. 조금 부족한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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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봅시다. 아, 화끈한 경기. 아. 아, 이거 밀었죠, 밀었죠. 이거 살짝 밀렸죠, 이거는. 아, 이거, 크죠, 크죠, 크죠. 야, 이거. 아, 다시 봐야 되겠네, 이거. 이거를 깠죠, 이거는. 야, 이거 한번 까고. 또 깠죠, 이거는. 아, 뒷바퀴 노려가, 이거 조금 위험했어요. 다행히, 서천님이 잘 잡아가지고, 이미, 다행히 넘어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득을 본 사람은 한 사람 있죠. 뒤따라오던 한 사람, 예. 네, 맞습니다. 그분. 아. 다시 볼까요? 뒤따라오던 무빙님이, 뭐지? 감사요. 예, 네, 둘이 여기서 컨택이 나면서, 감사요 하면서 쭉 치고 나가죠, 이거는. 이거 서천님이 또, 이건 트러블님 조금, 예. 과했어요. 트러블 좀 과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부지리 본 거는 무빙님이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봤죠. 확실한 어부지리죠 이거는 진짜. 와 지금 박빙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3등은 변하지 않아요. 3등 1, 2, 3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노리고 있죠. 서천님 다시 앞서가고 있네요. 아 여기 배틀 또 어떻게 된거냐. 아 다시 다시 막으면서 어우 아 조금 야 이거 다시 추월을 하나요. 이게 추월이 되나. 아 결국 다시 추월을 성공을 합니다. 아 다시 트러블님이 추월에 성공하면서 서천님 다시 6등으로 예, 어부지리는, 아, 지금 이제 백마커, 여기 백마커 걸렸죠, 백마커. 아, 반더가르데, 개새끼, 아, 예. 아, 근데 한 명 더, 아이씨, 한 명 지나가니까 말도, 아, 말도, 아, 무빙님 지금, 아, 움찔했어요, 이거. 이거 움찔했죠, 이거 완벽 움찔했어요, 이거, 무빙님. 반더가르데를 추월하고, 아, 이제 다시 가려는데, 아, 말도 나, 한 명 더 있어요. 아, 여기서 브레이킹 급하게 잡았죠, 예. 아 이런 재수가. 그렇지만 아직 트러블님하고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점이에요. 조금 여유가 있죠. 예, 라이브가 조금 그 방송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예, 또 참고 부탁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3등에 3등, 4등, 5등, 6등 계속 바뀌어요, 순위가. 지금 이 네 명 오늘 제가 섭외를 했는데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3, 4, 5, 6등. 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바뀌어요. 오히려 지금 목한님이 지금 현재 목하님은 9등으로 올라있는 상태, 예, 참고하시고, 예, 참고사항, 목하님 지금 9등입니다. 칼론소님은 계속 22등이고요. 뭐, 망해서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미 몸도 마음도 저기 하늘로 승천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가 거의 정해졌죠. 이 정도면 지금 무빙님 잘 치고 나오고, 근데 슬슬 핏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예. 슬슬 핏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예, 그게 또 중점이지 않을까. 지금 무빙님 타이어 슬슬 갔어요. 일단 한 랩 더 갑니다. 한 랩 더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빙님이 한 랩 더 달리고 지금 서천님은 핏타임 떴는데 핏타임 할런지 안 할런지는 그냥 봐야 되겠네요. 피트 하나요? 아 서천님은 피트 들어갑니다. 서천님 피트 들어가고 7등으로 일단 피트 들어갑니다. 아 그 와중에 트펜님이 6등
6등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3, 4, 5. 근데 핏 들어가야 되겠죠. 아, 지금 무빙님 지금 무빙님 지금 백마커 때문에 골칫거립니다. 백마커 때문에. 아, 무빙님 백마커 지금 몇 명 걸리죠 지금? 계속 백마커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백마커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갈 길이 먼데 또 브레이킹 하면서 이번에 보타스. 아, 꼬이죠 꼬이죠. 아, 트러블 실수. 지금 타이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트러블 실수했죠 방금. 다시 볼까요? 아, 지나갔네. 지나갔으면 됐고. 현재 3, 4, 5, 6, 10등. 네, 10등으로 많이 쳐졌네요. 지금 그 와중에 모카님이, 아, 모카님도 피트, 지금 8등에서 피트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박빙이에요, 박빙.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3등까지는 거의 예측이 됐다고 봐도 되겠고, 4등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어차피 피트를 들어가야 되는, 지금 전부 다 핏 걸렸어요. 핏 걸렸는데 서천님은 이미 핏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매우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4등, 5등은 지금 핏 들어와야 돼요, 지금. 지금 무빙도 지금 핏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이상 달리면 타이어 못 버텨요. 지금 휠락 걸리면서 랩타임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유롭죠. 지금 근데 1등, 2등, 3등은 거의 추월이 안 일어나네요. 그냥 이미 포디움은 정해진 상태에서 4등 싸움이 오늘 매우 치열하고 관건입니다. 야, 이거 트러블 입장에서는 보일 듯이 보이는데 일단 피트 들어갔어요. 일단은 피트 들어가고 따라서 피트, 동시에 피트를 합니다. 서천님은 지금 이미 미리 피트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피트라고 생각하고 잘 달려야 되겠죠.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요. 쉬워요. 그냥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따요. 오, 일단은 오, 곰돌이님이 2등입니다. 일단은 피타임으로 인해서 비장비님이 한 단계 터졌고, 예, 곰돌이님이 2등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필, 어, 지금 무빙님이, 아이, 또 재밌는 장면 또 나오네요. 여기, 다시 볼까요? 핏아웃 하면서, 소아님, 예. 오늘 도라님이 지금 라인 탔죠. 지금 인을 파면서, 한 자리 내주면, 야, 이게 고수들 배틀 한 자리 줬죠. 한 자리 주면서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어우, 깔끔하게 인 잘 팠죠, 이거는. 이건 인을 잘 팠어요. 네, 그러면서 6등의 랭크가 되고, 지금 트러블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트러블님은 지금, 이제, 도라님을 추월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 번에 추월을 못했습니다. 이제 한 번 실패했어요. 여기 다시 볼까요? 일단 한 번 추월에 실패를 했고, 살짝 친 것 같죠? 그 다음, 브레이킹에서, 아, 워낙 라인 잘 맞고 있어가지고, 아, 아이고, 이거 밀고 들어가네요, 이거. 조금, 예, 조금 치사한 전법이죠, 이거는. 아, 지금은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해설부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어, 예, 어쨌든 7등으로, 예,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아, 7등에서 나머지 피트 들어가면서 5등으로 복귀를 하네요, 결과적으로. 5등으로 복귀 성공을 합니다. 결국 5등으로 하고 이제 곰돌이님과 같이 곰돌이 2등 그리고 이제 무빙님 4등 3등의 비상비님. 어, 지금 이거 이제 슬슬 피타임 잡겠죠. 이제 예, 드디어 이제
곰돌이님 핏 들어가면 아마 비상비님이 앞서겠죠. 그리고 과연 곰돌이님 복귀를 거리차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3등 복귀를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서천님이 6등 1등까지 무난하게 올라왔네요. 그래도 타이어는 이대로 끝까지 아마 가능할 걸로 예, 보입니다. 타이어 상태가 뭐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군요. 같아 보여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목한님이 9등까지 올라와서 아우 지금 하위권 아우 잠깐만요 이거 아, 이거 찍어주고 싶다.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아 여기 백마커 AI가 실수하면서 다행히 투명화돼서 다행이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어요. 어쨌든 지금 목한님 8등으로 네,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제 6등 라인까지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곰돌이님이 3등으로 복귀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백님이 4등 그리고 5등 6등 다시 3, 4, 5, 6등 다시 3등 4등 5등 6등으로 다시 또 3, 4, 5, 6등 야 여기 박빙이네요 여기 여전히 또 박빙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리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각자 거리가 조금씩 차이 나고 있어요 3, 4, 5, 6등이긴 한데 거리차가 좀 나기 때문에 추월은 조금 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긴 하네요 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재밌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그나마 재밌는 부분 잡아드릴게요 잊혀져 있던 목하님이 지금 배틀 중입니다 지금 7등 8등 배틀 중이에요 예 배틀 추월에 성공을 하면서 7등으로 예 성공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연료 다 못 쓸 것 같아요. 연료가 남아 돈다고, 예. 예, 크게 이제 배틀 장면은 많이 없네요. 일단은 약간 정리가 된, 이제 거의 끝이 나면서, 이제 네 바퀴 남은 시점에서 거의 얼추 정리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요 일단 라인 자체가 이제 순위가 거의 결정이 된 거죠 지금 굳이 있다면 지금 여기 7등권에 이제 리프팅턴님이라던가 예, 요런거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순위가 거의 이제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타이어 상태도 서천님이 빨리 피트한 거 치고는 서천님 타이어를 보면 서천님이 제일 빨리 피트를 했거든요. 빨리 피트한 것 치고는 타이어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죠. 충분히 한 2, 3대까지 돌 수 있을 거니까 타이어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곰돌이님이 옵션 타이어이기 때문에 혹시나 타이어가 마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곰돌이님만 타이어 걱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타이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직 백마커 아예 안전하게 추월을 했죠 지금 뭐 3, 4, 5, 6등 거의 변함없이 7등에 지금 목하님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료가 남아 돈다 아 지금 연료 이제 슬슬 목한도 연료의 여유가 조금 이제 사라졌고 지금 연료는 지금 트러블이면 이미 연료 앵코 났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연료를 더 살릴 수가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피트는. 3, 4, 5, 6등 크게 변함없이 7등인 레드모카님이 얼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이거 마지막에 배틀 좀 나오겠는데요, 이거? 이거 조금 나오, 이거, 슬슬, 앞이죠, 지금. 서천님. 지금 서천님 위험해요, 지금 사이즈 나왔어요, 지금. 지금 사이즈 나왔어, 지금. 서천님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1.5초면, 모카님으로서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만한, 랩타임이죠. 지금 두 바퀴 남은 시점에서 지금 페이스가 좋아요. 아, 이거 또 재밌겠는데, 재밌어 지겠는데. 이거 칼론 따라갑니다. 이거 쫄리죠. 마지막 배틀 장면, 여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인 것 같네요. 자 이제 한 바퀴 남았죠. 한 바퀴 지금 사정권 들어왔어요. 지금 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정권 왔죠? 이거 DRS 각 나오겠는데요, 이거? 되죠, 이거? 아, 이거 커스 다 쓰면서 DRS 쓰고. 아, 이거 좀 흔들거리죠? 아, DRS는 못 땄네요. 아, 약간 버벅거리죠, 지금? 어, 페널티 먹어, 어? 어, 이게 페널티가 떠버리네. 이게 컨택. 어. 야, 이거는 약간 버그성. 안타깝게 일단 타임 페널티. 야, 이거 어이없겠네요, 이거는. 이거 레드 모카님 입장. 어? 오늘도 운이 안 따르는 모카님. 오늘도 운이 안 따라요, 운이. 이거 무리하게 추월할 필요가 없죠, 이러면. 오늘도 모카님은 운이 안 따라서, 예, 망해가는 사이즈가. 아, 왜 오늘도 그러니. 오늘도 그러니,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어쨌든, 예. 모카님 입장에서는, 예, 페널티가 상당히 아쉬운 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까지 계속 노려보고는 있지만, 마지막이 추월이, 아이고, 괜히 페널티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어차피 페널티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코린의 성공을 하면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거의 게임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순위는 지금 1등 게도웨이님, 게도웨이님이 1등이고, 백야님이 리탈을 하셨네요. 예, 빨리 리탈을 하셨네요. 위에 잠깐 보여주세요, 순위. 순위권 위에 잠깐만. 아, 끝났네. 일단은, 뭐 순위 뭐 이렇게, 예, 진행이 됐네요. 예,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등, 2등은 크게 변화 없이, 1등, 3등까지는 크게 변화 없이, 일단 곰돌이님이 3등을 하면서 상당히 또, 4등부터는 약간 좀 다이나믹한 경기가 이루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에 모카님은 조금 운이 나쁘지 않았나. 약간 이게 회선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페널티를 먹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예, 들긴 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일단은 이제 게임은 끝났고, 예.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